민주당에서 뜬금없이 현안질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. 참 민망하지도 않습니까?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월성 1호기 외압 사건, 모든 신문에 일면에 난 사건입니다. 추미애 전 장관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사건, 윤석열 검찰과 직무배제 사건, 법무착한 폭행 게이트, 대장동 게이트, 공수처 불법 사찰, 현안질의 하자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?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현안질의 하자 그래요. 야, 정말 두껍다.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민주당은 개혁운을 하기 전에 국회 운영 방식부터 개혁해야 됩니다. 이 작태부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발 정의로운 척, 개혁적인 척, 합리적인 척, 척척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들이 요구하는 현안질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볼 겁니다. 예, 장재원 의원입니다. 참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.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현안질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. 참 민망하지도 않습니까?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어떻게 저희한테 법무부를 상대로 현안질을 하자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? 국민들이 가장 궁금할 때,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저희들이 현안질이 하자라고 몇 번을 요청했습니까? 쭉 한번 읊어볼까요? 월성 1호기 외압 사건, 모든 신문에 일면에 난 사건입니다. 추미애 전 장관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사건, 윤석열 검찰과 직무배제 사건, 법무착한 폭행 게이트, 대장동 게이트, 공수처 불법 사찰. 저희들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알 권리,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현안질의 하자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?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?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현안질의 하자 그래요. 야, 정말 두껍다.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와서 윤미향 뭐 제명하자고요? 저희들이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윤미향 특검, 또 윤미향 청문회 하자고 몇 번을 걸쳐서 얘기했습니까? 받아들였습니까? 민주당은 개혁운을 하기 전에 국회 운영 방식부터 개혁해야 됩니다. 야당 요구는 무시하고, 아니 무시를 넘어서 투명인간 취급해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이 있거나 정치적 선동이나 정치적 노름을 위해서는 법사위를 또 이용하는 이 작태부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정치개혁이요. 이재명 특검부터 바꿔 개혁 운운하기 바랍니다. 제발 정의로운 척, 개혁적인 척, 합리적인 척, 척척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현안질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볼 겁니다. 저희들은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현안질이 받아들였습니다. 저희들이 앞으로 요구하는 현안질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.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민주당 정치계획의 진정성을 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